에이, 또 잠깐 농담 한마디 했다가 네. 실시간 채팅창에서 혼났네요. 왜요? 이프로님 그 외모 가지고 그렇게 네. 그 농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께서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안승찬 기자가 하면 네. 농담을 하더라도 뭐한 기자도 뭐 그러니까 뭐 그냥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데 그 외모가 출중한 이프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더욱더 좀 그런 것이다. 자중해라 하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또 잠시 깜빡했습니다. 예. 네. 마삼 드리오. 비하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도 찾아봤어요, 근데 이 요새. 프로가 그냥 외모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건 너는 실례다 그냥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국 공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거 안 해요? 백하. 백하. 네. 오늘 중국 사교육 얘기. 중국 사교육 이야기. 예. 중국 정부가 제가 이제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것까지만 딱 네.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최근에 네. 학교 빼놓고 다른 무슨 공부하는 그런 것들은 다문 닫아라. 하지 마라. 다문 사교육 닫아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줄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학원 폐쇄. 막 표현은 폐쇄가 아니라 비영리로 해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아니 비영리 중국집이라는 게 있습니까? 문 닫으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서방 세계도 깜짝 놀라고 이거 왜 그러냐 중국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잘 모르니까 예, 무슨 깊은 도대체 뜻이 있을까?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었죠. 중국 정부의 네. 의도는 자꾸 이제 빈부격차 커지고 너무 사교육이 심해지고 하니까 인민들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라고 옛날에 추측은 하죠. 네, 네. 인민 뭐 이렇게 좀 예전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사교육 금지했듯이 뭐 네. 그런 식이 아닐까 싶은데 얼마나 심한지 대체. 좀 공부 좀 해봐야겠죠? 보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앞서서 잘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런 내용 뒤에 가려져 있는 뒷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뭐, 사교육 규제한다는 얘기는 뭐, 많이, 최근 뭐, 한 2, 3주간 네.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이 뒤에 있는 진짜 내용, 저도 네.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려고 예. 오늘 가지고 왔는데, 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정말 놀라고, 뭐, 기가 막히고, 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으니까, 네. 채널 고정. 네, 좋습니다. 나 잠깐 쿵했어. 일단 중국이 이런 규제를 내놓은 배경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표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교육을 억제해서 부모들의 어떤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출산율을 그래서 높여주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오늘도 가져왔거든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China's nanny state, why she is cracking down on gaming and 뭐예요? private tutor. Privateers. 예, private tutor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잠깐 또 알고 가시면 좋은 게그 nanny state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정치적 용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꼭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역하면 보모 국가 같은 nanny가 보모잖아요. 네. 보모 국가 이런 건데 정부 또는 그 나라의 정책이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간섭을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요래라 저래라 네, 그런 지나치게 방해를 할때 쓰는 말이에요. 뭐 네니 예를 스테이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도 어떤 특정 주에서 뭐 음주에 대한 거, 총에 대한 규제를 너무 지나치게 한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네. 이거 여기 진짜 네니 스테이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고 왜 시진핑은 게임 인더스트리와 이 사교육 시장을 그렇게 못 살겠구냐. 그렇죠. 그런 의미죠. 네. 네. 여기 게임 규제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선 빼고요.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대도시의 많은 주민들이 어떤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집값과 또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 그다음에 인류 대학 자리 확보 같은 게 가장 어떤 가정 전체의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네. 그래서 과외 확산의 또 원동력이라는 게 결국은 학부모들의 불안이고 그 불안이 또 균등하지 못한 학교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열한 경쟁이라든지 결국에는 또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야기를 한다. 이런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이 다른 기사나 뭐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중국이 요즘과 같은 교육열과 계층 간에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 문제가 예. 중국의 앞날과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집권 기반을 흔들 만한 위험 요소를 인식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된 배경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하고 학부모들 걱정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걱정이라는 거예요. 체제에 대한 걱정. 네. 그리고 뭐 주요 이유는 아니지만 오늘 또 어떤 그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베이징 뭐 선전 이런 데서 외국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오늘 또 내놨거든요. 아. 네. 근데 이런 거는 또 중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혐오의 일부분이다 하는 네.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당 체제 안에서 이념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뭐 수년 전부터는 뭐 미국 얘기 아니면 세계사 얘기 이런 거 되게 제한 연구 제한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의 교육을 금지하던지 뭐 교과 과정을 뭐 멈추게 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의 사상 영향을 조금씩 차단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죠. 외국인 교과서 쓰지 말라는 규제도 최근에 나왔나 봐요. 네, 오늘 나왔는데 앞으로는 지금은 베이징부터인데 외국 교과서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중국 교육 당국에서 우리가 그 목록을 주겠다. 이 안에서 선택을 해서 교과서로 쓰기 바란다. 이런 내용. 우리는 이미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더 자유로웠네요, 중국은. 그러네요. 예. 그렇지.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기자는? 어떤 걸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을 네. 야, 뭐 중국이 해서 아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잘하는 거다. 사교육 너무 문제가 많았어 사실은. 사교육은 문제는 많죠. 근데 규제하는 게 이상하긴 하죠. 문제는 많으나 네. 방치해야 한다. 네. 방치해야 한다. 방치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네. 중국이 네. 진짜 왜 이걸 규제하지? 사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지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만약에 이렇게 사교육을 규제해서 네. 학부모들이 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제로 조금 자녀들도 압박을 받잖아요. 네. 이런 거에 줄이는 효과가 발생을 하면 나중에 정부가 이제 봤을 때 인구 감소 추세를 조금 뒤집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산하 제한 정책 완화한 이후에도 중국에서 양육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가족의 대형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자리는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 덜 낳는다? 부담스러우니까 굉장히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교육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 네, 그러니까 교육비 부담을 됐다, 좀 줄여주면 출산율이 좀 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정부의 기대인데 여기서 또 이제 뒷얘기를 조금 하면 네. 이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중국이 그냥 마냥 인구가 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이왕이면 그 나라 인구의 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인구가 늘면 좋겠는데 네. 어떤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한 가정에서 더 많은 아이를 낳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죠. 아, 중국에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교육 규제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그 현지 사람들에게는 엄청 충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 우리 이건 제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 네네. 건데 예. 제가 이번 이거 브리핑을 위해서 그 상해와 선전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한테 네. 예. 다 연락을 해서 예. 중국 사교육 현실에 대해서 알려달라 네. 그런 정말 열혈 강의를 듣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흥미로운 내용들은 좀 뒤에서 네. 많이 풀어드릴 예. 건데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해에서 네. 수년간 그 교육 관련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네. 이 분이 직접 상해 그 상류층 학부모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 산하 제한 정책이 수십 년간 한 명이었다가 2016년에 두 명으로 완화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에도 2016년 이전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둘이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둘을 가질 수 있니 하니까 예. 보통 홍콩에 가서 나온다거나 아. 아니면은 돈이 있으면 다 돼. 막 이렇게 불법이 아닌 편법으로 두 명, 세 명 낳는 게 가능했다는 네, 거군요. 네, 돈이 있으면 예. 해결이 된다 이렇게 답했다. 자기가 뭐 한두 명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사업을 하면서 많이 네, 물어봤었는데 예.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둘도 나올 수 있었던 과거였기 때문에 뭐 부유한 가정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정부의 바람은 사실 조금 현실과 약간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부유한 집안에서 아이가 더 많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부유한 집안에 아이들이 많죠. 부유한 뭐 집안. 역은 성립하지는 않아요. 역은 성립. 아이가 많으면 부유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 그것도 되면 좋겠네요. 아니 그런데 네.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이 과외를 금지하고 사교육을 금지한 게 부유층이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거는 사실 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서 네. 조금 더 많은 기사를 찾아보고서를 네. 보고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서 종합했을 때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라서 그 뇌피셜이긴 한데 네. 그들의 예. 어떤 논리로 그런 그렇죠. 추측을 하는 건지가 뭘까요? 글쎄요. 근데 가난한 빈곤층에서 아이를 낳으면 사실 복지 같은 정책이 계속 뒤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 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서 그럼 도시에 모여 사는 그러나 사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국의 이른바 중산층 가정들이 지금보다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자. 농촌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고 그런 생각도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사교육을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사교육을 더 시키면 힘들어서 어떻게 아이를 길러요? 아니 부유층들은 돈이 예. 많으니까 예. 몰래 홍콩에 가서 자식도 나와요. 그럼 자식도 많아. 근데 네. 나는 돈이 많아요. 네. 그러면 그냥 돈이 많고 자식도 많으니까 돈 많이 써서 사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은 지금도 어차피 과외하겠죠. 뭐 가정교사 뭐 방학을 시키는 거잖아. 그거는 그분들은 그렇게 할 텐데 지금 보면 이제 중산층들 사교육 때문에 너무 저도 들은 게 평균적으로 한 명을 사교육을 나름 괜찮게 시키려면 네. 한 달치 월급이 그냥 쑥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 한 달의 월급이 네. 그 중국의 중학생들 한 달에 그 사교육비로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아니고 아니고도 그러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네. 왜 우리끼리 얘기를 왜 저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었네. 아니 좀 사교육 너무 많이 나와. 솔직히 내가 고등학생 같지가 않아. 고등학생.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너무 많이 나가요. 여기서 본 거 다 거기다 쓰고 있어요. 솔직히 이 프로가요. 네. 뭐 저 뭐 큰 돈 못 버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 네. 그러나 저도 제 인생에서는 요즘 제일 많이 법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나이가 이제 50 가니까 안 남아. 안 남아요? 안 남아.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그런데 이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면 예. 조금 위안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정말 중국 해주세요. 사교육의 네. 실태. 예. 네. 그게 정말 사교육이 얼마나 뜨겁길래 네. 사교육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좀 빠지지 않는데 그래서 봤는데 오늘은 평균적인 그 수치상의 자료도 보여드릴 건데 네. 극한의 그 사교육 그 현실 얘기도 네.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감안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네.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또 하나 갖고 온 게 자료를 보시면요. 야. 이게 아까 보여드린 기사에 나온 통계인데 네. 2017년 북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네. 농촌 지역 가정별 과외비 지출 비용이 16.6%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농촌 지역이 당시 그 생활비에서 16%를 과외비로 썼다는 거고요. 예. 그 옆에 보시면 1급 도시들에서는 44.2%를 교육비용으로 지출한다. 그리고 또 그 옆에를 보시면 2017년에서 2019년 사교육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30%로 네.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매출 총액이 우리 돈으로 142조 원을 넘어섰다. 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교육열이 더 강해졌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교육 과정을 예. K12, 그 K10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 중국 교육협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유명 도시에서 K12 이 학생의 약 70%가 과외를 받고 있다. 라는 걸로 나타났고 네. 그다음에 국내 뭐 기사나 외신이나 조금 찾아보시면 사교육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학부모는 이제 매주 중국어 그러니까 중국어로 그러니까 국어잖아요. 네네. 한자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중국어 과외를 받는 본토인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받아야 될 거야. 중국 한자 보면 어려워. 중국인이라고 어려워서, 쉽게 배워. 예. 글자 모르는 사람도 예. 많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중국어, 뭐 수학, 영어, 그다음에 뭐 예체능 같은 발레, 체육, 피아노 이런 거 이런 거 다 수업료로 지출되는 돈이 예. 매주 50만 원인데
둘째도 있어서 너무 벅차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예. 학군이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뭐 십몇억을 썼다. 별개로 과외비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예. 우리 가정 내에 너무 큰 지출이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인터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진짜 현실 얘기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상해나 선전 이런 곳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른 어떤 지방들보다 최저임금 자체도 좀 높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긴 한데 국내 그 연구기관의 쪽 대외통상 쪽 연구원분이 저랑 친한 분이 지금 선전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어제 통화를 해서 야, 소장님 네트워크 장난 아닙니다. 10년 후 기자다 보면 네, 네, 네. 자연스럽게 나는 근데 외국에 아는 취재원이 없어요. 유학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선전 일부 지역의 얘기니까 이것도 조금 감안해서 네. 아 그런 얘기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분이 사는 지역은 뭐 국영수 감옥 외에도 뭐 수영, 펜싱, 발레, 피아노 이런 거를 예체능 과외도 참 많이 한대요. 근데 사실 뭐 우리도 강남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보통 회당 10만 근데 이거를 한 달씩 이렇게 우리처럼 끊는 게 아니라 네. 저희도 뭐 한 달 아니면 3개월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최소 30회에서 100회 이런 식으로 왕창 결제를 한대요. 100회면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선불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를 해도 정말 못해도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깨지니까 근데 이거를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 과목을 하는 거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근데 이분은 지금 중국어 과외랑 발레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중국 엄마가 오더니 너 그렇게 설렁설렁 키우면 안 된다. 바짝 분발해라 하고 자기 훈계 받았다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요새 태블릿으로 해서 네. 저희 애들도 태블릿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 보는 거 이런 거 예. 신청하잖아요. 예. 예. 그거는 무조건 몇 년 단위로 끊어야 돼요. 최소 1년 단위로.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되던데요. 뭐 돈 많이 하는 분들 보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쓰고 막 그러는데 뭐 국영수 요즘 사회 역사 역사 무슨 과학 이런 것까지 다 하던데 요즘. 그래서 안 기자가 백브리핑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못 하고 있는데 아니, 백브리핑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블릿 정도만. 네. 그리고 이제 상해에서 또 7년간 교육 관련 쪽 사업을 하시던 분과도 통화를 했는데 이분 얘기가 조금 더 놀라워요. 기본적으로 뭘 많이 배우는 거는 뭐 비슷한데 이 최고 부유층의 사교육 얘기를 좀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최고 부유층의 사교육의 문화가 네. 전체를 끌고 가는 분위기라고 해요. 근데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강남 엄마들이 뭘 한다더라 하면 관심 있게 보고 따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근데 한 번은 이건 실제 이분의 경험인데 엄마 한 분이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한 세 명 정도 모아서 미술 예. 과외를 하자. 내가 선생님을 모셔오겠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시냐 그랬더니 우리가 말하면 바로 아는 그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를 데리고 오겠다.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오면 그냥 가서 미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천을 다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오리고 찍고 이렇게 해서 명품 천을 막 만들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이 과정 커리큘럼이 다 끝나면 네. 우리가 스테이지를 섭외를 해서 대여를 해서 아이들의 패션쇼를 열어주자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럼 얼마나 할까요? 그런 거는 뭐 다 차이가 있겠는데 그런 정말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거를 대도시에 사실 또 다른 분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생이 발레를 하려고 하는데 네. 국립 뭐 발레단에 얘기를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바이올린을 하려고 하면 그 뭐 상해 오케스트라 수석 바이올린스트를 섭외를 해서 네. 뭐 과외를 시킨다든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수업료가 다르겠지만 뭐 회당 뭐 2, 30만 원 선에서 뭐 이런 분위기가 예. 있는데 밑에 계층 또 그 밑에 계층도 여기 뭐 수석 뭐 바이올리니스트를 섭외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형편에서 가장 최고의 선생님을 섭외하자 네. 약간 그런 니즈가 이어지고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 자본이 있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자식에게 돈을 쓰려는 욕구가 네. 중국은 특히 상당히 강하다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생일 파티 같은 거를 해도 뭐 정말 어마한 돈을 들이면서 뭐 공연단을 부른다든지 뭐 케이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럼 그렇게 사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엄청 잘합니까? 원래 공부하면 한국이잖아요. 원래 공부하면 그러니까요. 한국. 저는 한국이 정말 사교육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이게 중국 그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이 일단 충격이 크더라고요. 네. 그 아이들이 중국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잘한다. 네. 근데 이 학습량이 많은 만큼 이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데 제가 이걸 수치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떤 자료를 가져오면 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그 OECD에서 하는 네. 국제학생 평가 프로그램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예. 이거를 PISA라고 부르는데 OECD 가입국하고 비가입국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조사 네 모두 예. 포함해서 표가 있었네요. 네 전 세계 주요 그 국가 학생들의 그 읽기 능력, 뭐 네. 수학 능력, 과학 능력 이런 걸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네네. 근데 만 이게 한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가장 높은 포괄적인 그런 자료거든요. 만 15세 이상. 네. 그러면 고등학생 대상이네요. 그죠? 네. 고등학생. 3년마다 네 실시가 되는데 올해도 시험이 실시. 되는데 아직 나온 건 없고 지금 사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예. 요거를 보시면 이게 결과입니다. 2018년 자료거든요. 네. 여기 네. 보시면 제일 위에 모든 분야에서 그 리딩, 매스매틱, 사이언스에서 네. 여기 BSJ 수학, 과학, 리딩, 매스매틱스, 사이언스. 네. 중국이 다 중국 1등이네. 중국 1등인데 여기서 BSJG라는 거는 베이징, 상해 뭐 장수, 저장시 여기를 말하거든요. 아 중국의 일선 도시들. 네. 네. 예. 그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마카오, 여기도 차이나로 돼 있죠. 그다음 홍콩. 홍콩까지. 전 사실 2위가 한국일 줄 알았는데. 그러네. 우리는 우리나라는 우리는 지금 보면 에스토니아보다도 미치예요. 네. 와 이게 이상하다. 한국은 9위입니다. 9위. 뭐 수학 과학은 우리가 조금 더 높긴 한데 평균적으로 네. 보면 9위. 아 수학은 좀 잘하는구나 우리가. 네. 중국이 공부를 엄청 하는군요. 이게 사교육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 뭐 이게 무슨 뭐 잠재력이겠어, 창의성이겠어, 리딩, 수학, 뭐 과학 이런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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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결국에는 또 오늘 하는군요. 국내에서 네. 나온 기사도 하나 있었는데, 아 중국이 정말 빠르게 따라잡고 있구나라고 느낀 기사였거든요. 그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의 그 질적 측면에서 논문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하느냐 중요한 지표죠. 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쳤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국가의 논문 수를 2008년과 2018년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논문의 횟수가 그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이른바 주목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을 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교육 보람이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이런저런 그 효과가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예.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다 학부모여가지고 아 이런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되게 마음이 별로 좀 좋진 않더라고요. 네. 저만 그런가요? 유학 갈 건가 봐요. 어혜진 소장님 자녀들은. 저희는 한국에서만 경쟁할 거라서. 저는 사실 사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아서. 네. 저는 사교육 시키고 있어요. 많이 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파원 좀 한번 시켜보려고. 맨날 안 기자니까. 뭐 특파원일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면서 아니 그냥 네. 그 얘기 해주면 되지. 그럼 왜 꼭 이 프로는 좀 한맺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극한의 좀 사례고요. 뭐 돈 많은 최상위층의 사교육 예. 뭐 이런 경우도 있다더라. 네. 이런 경우고 좀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뭐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사교육 안 시킬까? 예. 뭐 아니면 무리를 하나? 네. 이런 또 궁금증이 생겨서 봤는데 그들 나름의 또 세계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그 중산층 서민들의 사교육. 네. 네. 그 우리나라에도 있는 학습지 있는데 그 구몬이라고 하죠. 많이 하죠. 네네네. 구몬 많이 하죠. 이게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아 우리 건데. 네. 우리 이게 또 찾아보면 또 그건 아닌가봐요. 네네. 근데 인기가 너무 좋은데 이게 평범한 서민들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습지인데 네.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서 네. 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구몬 수학 그냥 신청하지 왜? 아, 구몬 선생님이 네. 수요가 네, 공급이 좀 많이 그렇죠.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찾아가는 모델이니까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대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교육 네. 많이 하네요. 그리고 뭐 최상위층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외국 국적 아이가 외국 국적이거나 뭐 부모가 예. 외국 국적이거나 하여튼 조건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어떤 지역에 뭐 상해나 이런 어떤 지역에 가보면 막상 절반 이상이 오리지널 중국인이기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그 기부를 하거나 돈을 아 기부 입학으로 네, 그런 식으로 아, 외국인 학교인데 네 가는 것도 있고 근데 꼭 그런 명문 외국인 학교 뭐 사립고가 아니어도 로컬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동네에서 가장 좋은 학교. 근데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학교 뭐 이런 거는 뭐 보통 뭐 익스페리멘털 스쿨이라고 하는데 네. 약간 부속 초등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입학 시험을 봐야 돼요. 이렇게 좋은 학교는 약간 딴 얘긴데. 네. 자꾸 슬슬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네. 고객을 봤더니 왜요? 어혜진 소장님 네. 저는 아이 사교육 안 시키고 있습니다 네. 라고 네. 발언하신 것 때문에 왜요? 결혼하셨다고 자꾸 나가시네요. 아, 미혼이신가 보네요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네. 왜냐면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인구 대비 네. 그리고 시험을 봐도 그 심사 조건이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부모의 뭐 재산이라든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자가인지를 본대요. 아 어디 입학 시험에? 그런 어떤 로컬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든지 집이 어딘지도 본다고요? 네. 사립학교 입학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뺑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주소지에 예. 있으면 예. 가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도 그런 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우리는 뭐 그게 전세든지 월세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주소지만 네. 등록이 되면 되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학교 그 해당 지역에 거주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거주하는 곳이 소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 집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본다. 전세는 네. 없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월세인지 본다. 네. 이렇다 보니까 그 학교 주변에 정말 집값이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건 무주택 우대하려고 그런지도 몰라요. 무주택 우대. 거기는 뺀다. 우리나라도 무주택 우대하니까. 그리고 뭐 정말 너무 누추한 아파트도 말도 안 되는 네. 가격에 형성이 돼 있다든지 집을 소유하는 그 집을 유리하니까. 부모들이 무리를 해서 산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또 나온 기사가 있어서 또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요거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제목이 학업 스트레스를 없애려다가 되려 불안감을 부추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베이징과 선전에서 최근 학교를 배정할 때 거주지의 위치를 불리하게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네. 뭐야 하고 이거 이후로 학교 근처에 비싼 주택 시장이 즉시 얼어붙는 효과를 나타냈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지역에 집을 사면 명문 학교 배치가 보장이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학군지네요. 네. 예. 이제는 이걸 못하게 나라에서 이 실제로 그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베이징의 한 학부모가 딸 중학교 입학을 위해서 여기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제로 뭐 클로즈 사이즈드 아파트라고 벽장 크기만한 아파트를 전입신고만 해두고 14억에 샀는데 이 정책 때문에 원하는 학교 입학에 실패를 해서 딸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에 좀 실려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많았었잖아. 지금도 많네요. 네, 지금도 그렇겠죠. 네. 어디 뭐 우리 장관 청문회 하면 네. 꼭 그거 있죠. 네. 뭐 전입, 위장 전입. 대부분 보면 뭐 교육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또 보여주는 통계가 있어서 네. 가지고 왔는데 화면을 네. 한번 보시면 베이징의 평균 집값이 네. 이 지역 평균 연소득의 24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뭐 선전의 네. 경우에는 40배, 상해의 경우에는 26배다. 이런 통계가 있고 네. 각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임대료로 지불하는 돈은 급여의 40%를 차지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아, 소득의 40%가 임대료로 낸다? 월세로 나간다?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 소득의 평균적으로 40%가 이 도시의 월세다. 네. 그런 얘기네요. 비싸다는 뜻이 많이 이것저것 부동산들이 연소득의 24배라고 하니까 예. 예.
그런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고요. 이렇게 비싼 집에서라도 살아야 여기가 이제 학군지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랑 뭐 이게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네요. 오늘 제가서 이 중국의 사교육 현장 우리가 예. 지금 궁금한 건 왜 중국 정부가 저렇게 갑자기 사교육을 단속하고 단속도 전반적으로 좀 줄여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단칼에 사교육은 끝 더 이상 없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인데 네. 쭉 들으시니까 알겠죠. 이게 아마 이제 그 부모들의 경우에는 더 가슴에 와닿을 텐데 예를 들면 안 기자가 예. 뭐 10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었는데 나는 2만 원짜리예요. 그렇다고 이 프로가 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데 아이들이 뭔가 경쟁에서 뒤지는 그런 것 느낌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훨씬 뭐 이거 온 나라 맞아요.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고민하는 건 사교육 그 자체 내지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야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체제의 불만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지? 라는 그런 거가 뭔가 중국 당국의 타겟이 아니었을까. 저희 애들도 미국에서 제가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한국 초등학교를 처음 다닌 거예요. 그 전에는 미국 학교만 다녔으니까. 왜 미국 왜 미국 학교를 다녔는데 왜? 그만. 아니 근데 처음 수학 시험을 봤는데 애가 한 50점인가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다 이게 선행 학습이 다 돼 있으니까 따라가지 못하더라고 처음에. 예.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딱 시스템 오니까 너무 당황해 하더라고. 미국에서는 나름 공부 좀 잘한 것 같은데 한국에 이게 너무 열심히 하는 이 분위기에서 못 따라가는 선행 학습이 많이 되어 있죠. 많이 되었어요. 네. 정말 놀랐어요. 보면 네.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사교육에 열을 올리지?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뭘까? 중국의 네, 학부모들 그런 궁금증이 안 드세요? 들었지만 저는 어소장님이 다음에 이어서 설명해 주실 거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한다.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당장의 그 최종 목표는 대입 시험, 가오카오라고 하는 건데 네. 당장은 뭐 베이징대나 칭화대 네. 같은 인류 대학에 보내는 게 이 학부모들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네. 능력을 키워서 뭐 사업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여유 있게 살려고 하는 돈을 많이 벌게 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사에도 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네. 근데 뭐 최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돈이 많은데 그걸 굳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문화 자체를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예. 모두가 그 돈에 대한 그런 돈이 풍족한 삶에 대한 그게 있어요. 갈망이. 예. 네, 그래서 부자들도 이미 돈은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실제 뭐 사례들인데 뭐 정말 어디 사장님이라든지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뭐 생일이어서 선물을 할 때 뭐 카드를 써도 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가 아니라 부자 되세요라고 쓰거든요. 근데 이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런 돈이 들어가는 돈 많이 버세요 이런 게 최고의 덕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어색하거나 천박하거나 세속적으로 네. 느껴지지 않는다. 네. 그게 정말 덕담인 문화가 있거든요. 아무리 부자한테도 돈 많이 버세요라고 하는 게 최고의 인사, 최고의 덕담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서 뭐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 인식도 있던 특수한 체제 하에서 중국은 특히 더 네, 정말 경쟁적인 분위기가 있나 보네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뭔가 경쟁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경쟁의식이 심하니까 그만큼 네. 사교육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이게 문제가라고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중국 정부처럼 네. 단칼의 금지 네. 그리고 다 폐업 네. 이거 아니면 네. 뭐 어떻게 사교육 줄이기 20주년 뭐 20개년 운동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그때 외신에 나왔던 거 보니까 네. 이게 사교육 금지와 같이 했던 게 이제 방과 후 수업을 강화해라. 공교육에서 방과 후 수업을 꼭 해라. 네. 뭐 이런 식의 그 지침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던데. 그래서 사교육하지 말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랑 굉장히 방향은 뭐 고민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도 근데 방향이 비슷한 훨씬 과감한 거죠. 방법이 있잖아요. 이프로님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 과외 금지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과외 금지하다가 한 91년쯤 풀었을 때 오히려 그게 줄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확 더 활성화가 되고 네. 그랬던 건데 잘 아시죠? 세대상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아, 91년에 과외 활성화. 아, 그 이전에는 못 하는 거였어요? 혹시 그 이전에 못 하는 거였죠. 어, 올림픽 무렵부터 풀렸나요? 그때 이제 사실은 몰래 부자들이 몰래 하는 네. 거였고.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과외를 막겠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어둠의 경로라든지 다 하겠죠. 뒤에서 예, 과외를 더 찾을 거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상승할 거고 이런 게 업계 사람들의 시각인 거죠.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소규모로 그룹을 만들어서 개인 교사를 고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오히려 시간당 요금은 인상이 되지만 정말 뭐 100회씩 200회씩 몰아서 결제를 해야 되는 부담은 줄어가지고 뭐 아주 나쁘지도 않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현지 뭐 반응을 보면 아 그냥 아, 차라리 진짜. 선생님 한 분 모시는 게 낫다. 다 그렇게 그냥 과외 하나씩 하는 정도가 낫지. 네. 치열하게 다른 분야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제한 때문에 규제 제한 때문에 어떤 대형 학원 같은 예. 데는 굉장히 난처하죠. 이 당장 이런 규제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규제로 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사교육 시장에서 우려도 나옵니다. 하, 참 이게 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교육? 네, 사교육 사교육 문제. 아니 그러니까 중국은 나름 이제 공산주의 국가니까 예, 예. 우리는 일단 최대 강한 걸로 한다 금지 뭐 우리 예전처럼 이제 금지 네. 하지 마 뭐 예. 이런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너무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공교육에 있는 교육 콘텐츠의 질과 사교육의 콘텐츠의 질이 아직까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 안 하신다? 그렇죠. 조금 살짝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선생님 안 기자가요. 아니 왜냐하면 사교육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 물론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교육을 어떻게 여기서 인센티브를 주고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냥 이걸 하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괜히 이런 얘기를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어 소장님 생각이 어때요? 저는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교육이라는 거는 네. 어떤 규제로 할 수 있는 그 누구나 그게 잘 살든 못 살든 누구나 내 자식을 최고로 키워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있죠, 나보다 있죠.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있어서 네,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공교육을 퍼펙트하게 한다고 해도 그 중에서 부족한 수요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경쟁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뭐 교과서 안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고 하잖아요. 아, 영어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은. 제가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도 저는 네. 미취학 아동이긴 한데 지금 이 시기에는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를 배울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이가 몇 살인데요? 여섯 살입니다. 여섯 살. 그럼 또 나가시는 뭐, 거 아니에요? 여섯 살. 아까 그래서 우리 아이 사교육 얘기할 때 막 천 명씩 빠져나왔어. 그리고 여섯 살은 아직 사교육비가 많이 들 때는 아니죠. 여섯 살은. 왜 저한테는 안 물어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아까 얘기했다고 굉장히 혼났어요. 선생님들 비하 발언했다고. 선생님들? 네. 그건 이제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요. 안 기자 변명을 좀 해드리면
학원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신다는 사교육 하시는 학원 선생님들도 공립학교 학교 선생님들이 되면 똑같이 그렇게 되시고요.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도 학원 선생님이 되시면 지금 학원 선생님들처럼 열심히 잘해주실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인센티브 체계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누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구조적으로 당연히 그런 그런 거죠. 근데 이 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네. 강조하는 네. 스타일 아닙니까? 네. 근데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네. 우리도 중국식으로 해요? 아,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 부작용을 훨씬 그러니까 쓸데없이 경쟁한다는 거예요. 아. 즉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제가 신봉하는 이유가 네. 그 경쟁의 결과로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상품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그 소비 생활이나 후생 수준이 높아진다. 그 뭐든지 간에 네. 만두를 가지고 경쟁하면 만두가 맛있어지고 네. 뭐 신발을 가지고 경쟁하면 신발이 좋아지고. 그런데 이 교육을 가지고 경쟁하면 교육 자체의 질이 좋아지거나 학생들이 뭔가 더 우리의 후손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치열해지는 거 쓸데없이 쓸데없이 오늘 어서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교과서 안에서만 내세요라고 하니까 그 난이도 조절하느라고 교과서를 달달 외워야만 할 수. 그 영어 교과서 달달 외우면 뭐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다. 이제 뒤가 살짝 꼬리를 내리시는데. 그래서 몰라 나는 중국의 저 정책은 가져와도 네. 될 것 같아. 가져와도. 저도 지금 혼나고 있어요. 왜요? 아직 미취학이라 뭘 모른다.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기는 하죠. 답도 참 없고 그런데. 네. 근데 이걸 단체로 안 하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다고 각자 사교육을 안 시키는 걸로 합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안 시켜요? 좋은 교육은 받긴 받아야죠.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얼마나 뭐 좋은 일입니까? 축복이죠. 그래서 뭔가 국가에서 그 제어를 하고 하는 걸 필요한 예를 들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상가 1층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상가 1층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자. 네. 2%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요? 지금 상가 1층에 목 좋은 곳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 몰려 있잖아요. 네. 월세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많다고는 하고 많은데 그분들도 비싼 월세를 내요. 네. 근데 왜 비싼 월세를 내요? 네. 부동산 중개업소는 눈에 띄는 데 그냥 들어가잖아요. 네. 이 동네 저 전세 얼마 내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목 좋고 월세 비싼 아파트 비싼 앞에? 상가에 사무실을 내야 네. 손님 하나로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괴로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그러지 말고 2층 올라가서 월세 30만 원 내고 계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손님 가겠어요 하나라도? 그런데 전부 다 국가가 강제해서 다 2층으로 올려버리면 그분들도 땡큐고 어차피 집 사고 전세 사러 오는 분들은 2층으로 올라오니까 테니까. 다들 30만 원 월세 내고 있어서 내가 대피하고 네. 그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목 좋은 곳에 그 비싼 가게들에는 네. 이제 중개업소들이 안 하니까 월세가 좀 떨어지면서 네. 네. 옷 가게도 들어가고 네. 떡볶이집도 네. 들어가고 약국도 들어가고 일상생활에서 좀 더 많이 쓰는 그런 업종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정부가 강제로 하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그게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부동산 중개소를 다 플랫폼으로 대체해도 가능하죠. 그러면 오프라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네. 그 왜 식당도 요즘 배달이 많이 하니까 1층에 없고 다 2층에 안 보이는 데서 막 하잖아요. 배달해서 배달만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부동산 거래는 기계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서장님은 부동산 거래 많이 안 해보셔서. 네. 네. 그게요. 이게 둘이 그냥 붙여놓잖아요. 네. 그래도 사고 팔고 할 것 같죠. 네. 이게 예를 들면 집값이 6억 3천만 원짜리 집인데 6억 2,500에 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중간에 중개업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중간에서 개입하면 그게 6억 2,500만 원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거래가 된다? 그런데 둘이 붙여놓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깎아주세요. 네. 집도 네. 먼지도 많고 그렇구만. 그러면 집주인은 싫어. 싫어.
뭐 먼저 뭐가 말이야 우리 집을 흠잡아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중간에 중재해 줄 사람이 있긴 있어야 되겠네. 아유, 그 이번에 새로 오신 그 친형부부 같은데 너무 어려 보이는데. 저도 집... 중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님 나중에 혼나실 것 같아요. 딴 얘기한다고. 네. 아, 야 이거 우리가 이런 얘기 어디서 듣겠습니까? 아, 솔직히. 그 중국의 사교육 현황에 대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자세하고 실감나게 해주는 곳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희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밖에 없다.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밖에 없다. 백브리핑밖에 없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가 안 되네. 정리 옆에 앉아서 좀 정리 좀 해요. 오늘 너무 많이 갔어요. 말고. 오늘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네.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님이었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